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 소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인위적인 감산 중단 소식을 전해왔고요. SK하이닉스는 인텔과 함께 DDR5의 협력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반도체 업황의 큰 리스크로 작용했던 매출과 재고 쪽에서의 소식도 전해졌는데 일단 2분기에 낸드 매출이 증가했고 디램은 4분기부터 다시 한번 재고 부족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최근 동향들은 어떠할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넥스틴 먼저 보겠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 중국 쪽에 조인트 벤처 설립 소식을 전해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중국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일단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1위 파운드리 회사인 SMIC의 자회사와 함께 웨이퍼 검사 장비를 공급하겠다라는 계약 소식도 함께 전해왔는데요. 중국 안에서 빠르게 현재 확장되고 있고 중국향 수주 잔고가 높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다만 당장 3분기는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현재 146억 원으로 2분기 대비해서는 60% 정도 하락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도 54억 원대로 분기 대비는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컨센을 하회할 것이다 라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환경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쪽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3분기는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업 이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업계 안에서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장비사 영업 이익률 추익 전망을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반적인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3년도까지의 전반적인 영업이익은 다른 회사들보다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도의 매출액은 1,500억 원대로 올해 대비도 45%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도 700억 원대로 올해 대비는 62% 올라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과 관련된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증권사도 긍정적인 매수 의견 보여줬고요. 목표 주가는 8만 7천 원 선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마감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 2.3%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7만 5,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강보합권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7만 5,6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 두 번째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으로는 TCK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부품업체인 TCK는 메모리 감산 영향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황 자체가 저점을 통과하는 것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512억 원대로 분기 대비는 8%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155억 원으로 2분기보다는 2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보다는 조금 예상보다는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분기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연간 실적 추이 전망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올해 한 해 동안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삼성전자의 8세대 V랜드가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내년에는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당 종목 볼 수 있다라는 목표 주가 나왔습니다. 13만 원 선 현재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 1.3% 오른 94,50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2% 오른 96,4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